할렐루야. 네, 지난 설 잘 보내셨지요? 아, 예, 뭐 저하고 또 몇몇 일행은 우리 20여 명 우리 소아시아 우리 그리스 지역에 우리 더 성지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설 연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후의 삶도 건강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그 성지를 가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스 가보면 옛날에 2000년 전에 알렉산더를 그렇게 아직도 좋아합니다. 가장 전성기를 보냈던 때 인물이죠. 터키에 보면 케말 아타투르크라고 해서 근대 터키의 이제 건국의 아버지인 그 사람을 관공서마다 곳곳마다 사진을 걸어놓고 그렇게 숭상을 합니다. 세상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인물들, 성공한 사람들, 그들의 최고의 업적을 이뤘을 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모로 인정하고 숭배하고 그런 사람을 연구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이나 그것이 정상에 올라선 사람을 보면 현재만 보고 감탄하고 있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갔는가, 이거는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들이 누리고 있는 그 승리의 자리만 보았지 그곳 가기까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길을 겪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죠. 육상 100m 경기를 할 때 우리는 지켜보다가 한 10초간의 승부를 보고 가장 빨리 달리는 선수에게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10초 전후에요. 하지만 그 10초 전을 위해서 그 사람이 흘린 땀은 십수년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단 0.01초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동작 군더더기를 없앨까? 최적의 몸무게는 어떤 걸까? 어떤 옷을 입어야지 공기 저항을 가장 적게 받을까? 출발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온갖 것들을 몇 번이고 거듭해서 준비하고 준비하면서 그 자리에 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봐서 그렇지 사실 그 결과가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어마어마한 게 그 뒤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뭔가 큰 것을 이루기 원하고 뭔가 대박을 이루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이루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은 언제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공이란 기준도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함의 기준을 우리가 마음대로 두고서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의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과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사람의 삶을 우리는 잠시 보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 위대한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거죠. 바로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위대한 사람으로서의 운명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듣고 태어났습니까? 그의 출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 15에서 17절까지 보면 그의 태어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 본문을 보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인물로 이미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을 설명하는 문구를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는 큰 인물입니다. 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여기를 보면 누구 생각납니까? 삼손이 생각나죠. 어렸을 때부터 구별된 나신이었던 사람,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는데 요한이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요, 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의 사역의 열매가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일 겁니다. 17절에 보면 더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모델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 이 땅에 있을 때 수많은 능력과 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사람, 그런 셈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 앞에 먼저 와서 아, 그가 온 것을 보면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돌아가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람, 여기까지 보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제 올 거예요. 얼마나 멋진 영웅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기대하게 만들지요. 그러면 요한이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한 30쯤 되었을 때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과 나이 차가 6개월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예수님 앞서 왔으니까 아마도 당시에 장성한 사람으로 여기는 나이인 30,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엔 6개월 전쯤 등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의 등장하는 모습을 마태복음 3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표현을 보면 낙타털 옷을 입고, 여러분 낙타털은 굉장히 뻣뻣합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즉 광야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산 사람. 이게 그 당시 문화적 표현이니까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은요,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나온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인이라는 옷이나 제대로 입죠. 이 사람은 그냥 짠 옷도 아니고 그냥 털옷을 걸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야생에서 막 나온 듯한 모습입니다. 촌사람입니다. 광야에 척박한 음식을 먹고 살았던 투박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그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들고 왔습니까? 누가 보면 3장 3절에 보면 그의 메시지가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사례를 전파하니, 요단강 부근 각 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가 들고 나온 메시지는 그다지 인기가 없는 것이었을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메시지,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 요즘도 잘 된다, 복 주실 것이다, 능력 받는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아멘이 크게 나와요. 그런데 회개해라, 죄졌다, 그러면 아멘이 적게 나와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별로 인기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런 메시지로 했다니까요. 낮은 곳에 와서 원초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투박한 사람, 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의 짧고 불꽃 같은 생애에서도요, 세상에서 볼 때에 크고 위대한 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말로 투박한 모습으로 와서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가 광야에 살았으니만큼 아마 빈곤했을 것이고, 가진 재산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남다른 학문적 성과도 없었을 것이고, 내세울 만한 기적과 이적도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보이는 영웅상과는 다르죠? 아니, 성경상에 예언했던 그 상은 어떻습니까? 광야에 모세 같은 카리스마가 있겠지, 혹은 엘리야 같은 능력을 보여주겠지, 삼손과 같은 어떤 괴력을 보여줄지도 몰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시각은요, 바로 세속적인 시각, 육신의 안목으로 본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위대한 사람은 힘이 있거나 큰 영토를 차지했거나 돈이 많거나 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큰 자의 특징은요, 끝없이 자기 확대를 이루는 사람이죠. 근데 주 안에서 큰 자의 특징은 좀 반대로 갑니다. 자기 확대가 아니라 끝없이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힘과 땅과 돈과 명성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주력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메시지 들으면서 사람들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 투박한 모습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소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15절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의 남다른 모습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기대에 그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분을 예비하러 왔다. 자기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될 때에 그런 그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뒤에 오신 분께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위대한 사람이지요. 진짜 위대한 사람은 내가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위대해지지 않았습니다. 위대하신 예수께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큰 자요 큰 사역이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 자신은 감추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만 드러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사역한 마주하는 현실은 어땠습니까? 쉽지 않은 현실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갑자기 등장해서 멋지게 예수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선지자 역할도 계속하다가 한순간에 퇴장을 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강력한 설교자로 그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맞닥뜨려야 했던 환경은 매우 큰 장벽들이었을 거예요. 그 사역할 당시 배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3장 1, 2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노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여기에 설명하는데 당시의 황제는 누구였습니까? 디베리오 로마 말로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시대 15대 동안 또 황제가 있었지만 로마는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큰 지역을 분봉왕에게 주고 어려운 지역은 총독을 직접 파송해서 직접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은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고 빌립 루사니아가 그 옆에 있는 나라의 왕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면요 제사장 누구였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자 보면 세속적 권력이 여러모로 나뉘어져서 있었고 종교적 권력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는 강력했고요 그의 칼에 맞설 자는 없었고요 그런 각 나라를 사람들이 맡겨 다스리게 하면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 요한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악한 권력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한 시대에 한 명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즉 안나스는 장인이었고 가야바는 사위였거든요. 서로 간에 대제사장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함께 그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런 어두운 권력자들이 힘을 쓰고 있는 시대상 속에서 요한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지도력들이 있는 가운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헤맬 수밖에 없죠. 지도자에 따라서 그 시대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폐역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요한은 완고한 마음을 가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교합니까? 누가복음 3장 7절 8절에 그 설교가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밀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 그러면은 아이 잘 왔어요. 당신 여기까지 온 건 참 용기를 낸 겁니다. 위로해 줘야 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의 죄의식을 그들의 마음속에 문제를 그냥 확확 찌릅니다. 그 강력한 설교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꿈쩍도 안 하던 완고한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신 있던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 가운데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을 깨달아요. 그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와서 뭔 얘기합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들도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인들도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가 탄로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죄악 가운데 쌓여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있었던 걸 보여주죠. 그럼 요한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무리들에게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 있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 있는 자도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나누는 삶을 살아라. 격려합니다. 세리들이 왔습니다. 너희는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권한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군인들이 와서 물었을 때는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 고발하지 말아라. 너희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참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걸 보면요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지 않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하고 부의 편중시대입니다. 조세 정의가 실시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수탈의 시대예요. 권력이 남용이 심했습니다. 강탈 고발이 빈번했던 부패 시대입니다. 요한은 그런 시대 가운데 찾아와서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을 합니다. 분수대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너에게 주어진 권력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사이에 있는 그 쌓여진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바로잡으려고 힘쓰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오실 메시아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바닥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길로 악한 권력과의 싸움을 택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그의 남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런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것을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잡혀갔습니다. 비판한 것이 아니에요. 그도 회개하고 돌아가길 원해서 설교한 겁니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감옥에 있다가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러 나올 때에 함부로 말을 했다가 무슨 소원이든 이루어지리라 했다가 헤로디아의 말로 인해서 그 딸의 참 발칙한 딸이지요. 요한의 목을 달라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요한이 죄인의 죄를 고발하다가 그들의 죄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즉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죽임당한 것 같은 십자가의 길을 미리 걸어가는 삶으로 자기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할 메시지를 미리 전하고 예수님이 걸어갈 길을 미리 닦아놓고 예수님이 죽으실 죽음을 미리 보여준 그런 삶이었죠. 그가 참 큰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한 기록이 없어도 큰 카리스마나 위대한 일, 영토 확장, 큰 부의 확대 이런 건 없어도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빈부차이 지금도 계속 더합니다. 권력남용 우리가 늘 목격합니다. 거짓 고발 참 많습니다. 무고죄로 고발당한 다시 징계당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잘못된 분배의 문제 여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문제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오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교회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곳에서 배운 메시지가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자신이 있는가, 아니 그 문제와 씨름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과 똑같이 달려가던 사람들은 고민하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결단을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교회만 다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 삶에서 실천하며 시대의 악과 부패와 맞서는 사람이 되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때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악과 싸우며 신음하는 시대인데 바로 이런 모습,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죄악과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떤 능력으로 행했는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즉 말씀의 능력으로 감당한 거죠. 자, 요한이 이런 권력과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배경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일단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등장할 때의 모습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의 이 메시지가 전해지기 전에 그는 광야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출연하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 광야의 삶에서 연단되었습니다. 아마도 생각컨대 그 광야의 삶은 매우 가혹했을 겁니다. 낮의 더위, 밤의 추위, 풍족한 것을 얻을 수 없는 환경, 그런 속에서 자랐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마 그가 30세쯤 공적인 사역에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까지 꽤 오랜 시간을 보냈지요.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그의 부모가 나이 들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를 돌봐주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떴을 것이다, 홀로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또 신약시대 연구자들을 보면은요, 광야에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광야에 움막 같은 걸 짓고 혹은 작은 수도시설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말씀을 연구하며 주님의 통치하시는 시대를 바라보는 은둔 수도자들의 모임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황야에 가보면 그 쿰란 공동체가 거했던 뭐 동굴과 유적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곳에 요한이 있었을 것이다 강력하게 예측을 합니다. 그의 성장 환경을 보면은요, 가정 환경이 그렇게 도움이 되는 않은 곳에서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일하시길 기다리면서 그 환경과 싸우면서 왔던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광야 생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요, 질병으로 투병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실직되어서 구직하는 그런 기간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광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외적인 문제와 마주쳐 싸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서 무너져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다가올 때에 절대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 싸웁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임하지만 반응에 따라 달라지죠. 하나님이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바르게 반응해요. 원망과 탄식으로 피해자의 자리로 혹은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훈련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 사람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리더, 세상을 바꾸는 지도자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연단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대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롭게 씨름하고 있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요, 제도화된 성전에 그것을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게 있지 않고 오히려 광야의 요한에게 맺습니다. 일찍 가족을 잃고 광야에서 초라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던 능력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그 말씀이 바로 요한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며 치유하며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요한에게 임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는 권력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절망적 시대 가운데 빛을 던져줄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이런 요한과 같은 사람이 참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무질서하고 소망 없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세계를 보면은요, 지도자 부재 가운데 시달리고 있어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전쟁의 참화에 빠진 그런 나라도 있고요. 지금도 그 지도자 때문에 경제 위기로 수렁에 빠진 남미의 나라들도 있고요. 복지에 너무 펑펑 돈을 쓰다가 거의 망조들었던 나라, 이번에 갔던 그리스도 그런 나라도 있고요. 참 지도자 잘못 만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둠과 씨름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경제적으로 좀 분연돼 계셨다고 했지만 앞으로 지도자의 위기가 계속 닥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도 교회도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너무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결수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아버지를 아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비들아, 장성한 자도 어떻게 됩니까?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하나님께서 그 태초의 능력의 말씀이었던 하나님께서 지금 가운데 우리에게도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만나서 흉악한 자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요한이 그 능력을 받아서 그 시대를 일깨웠던 겁니다. 이번에 그리스 터키 지역에 우리 성지를 갔다 오면서 그 생각이 덜컥 들었어요. 가보니까 그 성경의 무대였던 그 어마어마한 땅,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고 서신이 오가고 했던 그 은혜로운 땅이 지금 형식적인 정교회가 있는 땅, 이슬람이 정복해서 그 교회 유적을 관광지로 쓰고 있는 땅, 유적과 흔적만 남아있지 그리스도인이 거의 보이지 않는 땅이 됐어요. 참 은혜로운 순례 여행이었지만 결과는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없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없고 유적과 흔적과 과거의 전설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참 절망적이다, 힘들다라고 생각했지만 과거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온갖 우상이 난무하던 땅이에요. 교회 유적 바로 옆에 가까이에 로마 유적, 그리스 유적, 신전들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아테네의 그 어마어마한 아르테미스 신전, 아폴로 신전, 군대의 신의 신전,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곳, 그곳에 바울이 다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곳에 빌립의 순교 무덤이 있고요. 그곳에 마가의 유적이 있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우상이 가득한 땅,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우상으로 인해 죄악이 물든 땅에 바울이 가서 말씀의 능력을 외쳤을 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는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지원할 때 그 역할은 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건물과 유적과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힘쓰는 사람, 이것을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사는 현장을 바꾸겠다고 결단한 사람, 그런 사람 위해서 세상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설도 지났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을, 내가 처한 가정을 주님의 뜻대로 바꿔나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